지난 5월 한반도 고대사의 비밀을 담고 있는 희귀한 유물이 발굴돼 큰 주목을 끌었다. 지금 철녹들이 다 이렇게 울퉁불퉁한 것들이 다 철녹이고요. 이것들은 이제 실제 보존 고구려 철갑옷이 고스란히 주저앉은 모습으로 그 일부가 드러난 것이다. 유물이 묻혀 있는 모습과 그 위치는 많은 역사적 사실과 이야기를 담고 있다. 강력한 고구려 힘의 상징인 고구려 철갑옷이 임진강변에 묻힌 까닭은 무엇일까? 여러분께서 지금 보시는 이것은 살수대첩도입니다. 이 살수대첩은 고구려군이 중국 수나라 백만 대군의 침공을 막아낸 싸움이죠. 서기 612년 평양성 부근까지 밀고 내려왔다가 후퇴하는 수나라 군대를 고구려군이 살수, 오늘날의 청천강에서 크게 격파합니다. 이 살수대첩의 명장은 바로 저기 백마를 타고 철갑옷을 입은 을지문덕 장군입니다. 고구려 철갑옷은 강성했던 고구려의 상징물 가운데 하나인데요. 하지만 우린 그동안 고구려 철갑옷을 고분 벽화 속의 그림으로만 봐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한반도 중부지방에 위치한 임진강변 한 야산에서 고구려 철갑이 통째로 나와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자, 먼저 임진강으로 가보겠습니다. 한반도 중부지역을 가로지르는 임진강. 임진강변의 나지막한 한 야산. 고구려 유적 발굴 조사 작업이 진행 중인 곳이다. 현장 설명회를 앞두고 몰려든 취재진과 고고학 관계자들로 술렁였다. 고구려 철갑옷이 최초로 공개된다는 예고가 있었던 것이다. 마침내 그 실제 모습을 확인하게 된 고구려 철갑옷. 과연 어떤 모습일까? 파인 돌 옆에 묻혀있는 철갑옷. 작은 철 조각을 가죽끈으로 엮어 만든 미늘 갑옷, 즉 철갑이었다. 노출된 철갑 형태로 보아 상의 한 벌이 통째로 묻힌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그 국내에서 이렇게 특히 이제 송각 유적에서 철갑 유적이 이렇게 한 거의 지금 한 개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한 개체가 그대로 주저앉아서 확인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번 서울대 박물관의 발굴 조사 과정에서 의외의 희귀 유물이 발견되자 학술자문 회의에도 관심이 쏟아졌다. 그동안 이제 고구려 철갑을 우리가 실물로 완형을 나온 걸 못 봤는데 뭐 가야나 신라 거로 추론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실물로 나왔다는 건 자체로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아까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투구까지 나온다면은 한 세트고 전 또 그게 그렇게 출토될 수 있는 상황이 또 뭔가도 나중에 좀 예. 군사 보호 구역에 속하는 무등리 야산이 고구려 군사 유적지로 처음 밝혀진 것은 1998년 지표 조사를 통해서였다. 그리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 4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훼손 정도가 심한 무등리 유적에 대한 시굴 조사가 시작됐다. 고구려의 철갑이 통째로 나올 가능성이 크고 중요한 희귀 유물인 만큼 보호 관리에 각별하다. 유물 공개 후 고구려 철갑 전문가들의 현장 방문이 줄을 이었다. 이번에 발굴된 고구려 철갑은 기존의 삼국시대 고고학 연구에 큰 활기를 불어넣게 될 것이다. 그동안 고분벽화에서 보던 고구려 철갑과 실제 유물은 얼마나 일치할까?
이렇게 작은 철판을 이어붙여서 만든 찰갑, 그 비늘 갑옷이라고 하는 이런 찰갑과 투구의 형식은 전형적으로 고구려에서 보여지는 그런 형태의 투과 갑옷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그 갑옷과 투구들은 고구려의 여러 산성이나 무덤 같은 데서 이제 발견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고구려의 많은 고분 벽화들에서 기마 무사들이 입고 있는 그리고 전투하는 모습들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분 벽화 속 찰갑 무사의 모습과 노출된 찰갑을 비교해 보기로 했다. 가장 눈에 띄는 큰 철 조각은 목가리개로 추정된다. 이건 이렇게 굉장히 넓어요. 저기도 그렇고. 저런 건 어디에 해당되나요? 그 목 부분을 이렇게 뒷목 부분을 이렇게 가리는 부분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제 이쪽에서 예. 이렇게 저쪽으로 네네. 밀려난 것 같구나. 네네. 그러니까 이게 뭐 침대에 놓여있던 상태에서 주저앉으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쓸려 내려가는 형태로 지금 발견된 예. 것 같습니다. 고분 벽화 속 무사의 목 주변을 감싸고 있는 기처럼 세워진 부분이 바로 목가리개로 추정되는 부분이다. 철 조각들이 둥그렇게 감싸고 있는 형태의 유물은 투구로 추정된다. 앞선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탄생된 고구려 개마무사. 말과 사람 모두 철갑옷으로 중무장한 철갑기병대는 고구려 전성기 때의 불패 신화를 상징한다. 지금까지 철갑으로 무장한 고구려 무사의 모습은 고분 벽화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었다. 황해도 안악에 위치한 안악 3호군. 무덤 속 주인공을 따르는 고구려 정규군의 행렬을 묘사한 그림으로 유명한 고분이다. 사진처럼 생생한 그림 속 군대 모습을 통해 고구려군의 병종 구성은 물론 각기 다른 무장 상태까지 확인할 수 있다. 말과 사람 모두 철갑으로 중무장을 한 중장기병과 기동력 향상을 위해 갑옷을 입지 않은 경기병, 팔뚝까지 감싸는 철갑과 방패로 무장한 창수와 칼을 든 검수도 상의에 철갑을 입었다. 최초로 발굴된 고구려 철갑의 정확한 형태 고증을 위해서는 보고원이 급선무. 먼저 실측 작업에 나섰다. 겉으로 보이는 철편만 240여 조각. 그게 몇백 장 이상이 들어가잖아요. 한 조각 한 조각 일일이 크기를 재고 실물 크기와 모양새를 그대로 그려나갔다. 철편 하나의 크기는 대략 3에서 5cm 내외. 작은 철편에 부여된 일련 번호는 복원 작업을 위한 해체 조립 시의 준거가 된다. 실측 작업을 통해 발굴된 철갑의 형태를 그려볼 수 있을까? 우선 노출된 240여 철편의 실측 결과를 토대로 무등리 철갑의 계략적인 형태 추정을 시도해 보기로 했다. 철갑 상위 한 개만 보통 수백 개의 철편이 필요하다. 땅속에 묻혀 있어 확인할 수 없는 나머지 부분들은 대칭 구조로 미루어 추정해 보기로 했다. 정수리 부분을 다른 재질로 만든 투구는 크고 작은 철편을 엮어 곡선 구조를 살린 형태였을 것으로 보여진다. 철갑의 형태는 소매가 없는 상의에 세 조각의 커다란 철편으로 목가리개를 만든 특징이 눈에 띈다. 갑옷 같은 경우는 지금 상의만 이제 노출되어 있는 상태고 하의 부분은 뭐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근데 상의는 대략적으로 그 뭐 크기를 통해서 수정을 하건대 한 뭐 허벅지 정도까지를 가릴 수 있는 길이인 것 같고요. 어깨나 팔 부분도 그 팔 전체를 덮은 구조는 아니고요. 한 윗부분 정도까지만 좀 가리는 형태로 제작 한 것 같습니다. 6월 초, 또 다른 전문가들이 고구려 철갑옷 발굴 현장을 찾았다. 더 이상의 현장 발굴 대신 과학적인 보존 처리 작업이 시작된 것이다.
노출된 철갑 표면의 부식 방지와 보호를 위한 작업들을 이어갔다. 예, 이 작업은 그 흙이 지금 황토가 좀 무너질까 봐 그리고 이제 유물 표면 보호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표면을 경화 처리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전문적인 보존 처리와 복원을 위해 문화재 보존 과학센터로 옮기기 위한 준비다. 최초로 발굴된 희귀 유물인 만큼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전문가들의 손길도 조심스럽다. 유물 이동을 위한 준비에만 사흘이란 시간이 소요됐다. 천년이 넘는 깊은 잠에서 깨어난 고구려 철갑은 마침내 땅속에서 분리됐다. 보존 처리 작업을 거치고 나면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고구려 철갑은 과연 어떤 모습과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곁으로 찾아오게 될까? 이곳은 문화재 보존 과학센터 금속실입니다. 백제 금동신발, 익산 미륵사지 석탑 사리호 등 지금까지 발견된 귀중한 금속 유물들에 대한 과학적 분석 작업이 진행된 곳이죠. 석고에 단단히 덮인 채 이곳으로 옮겨진 고구려 철갑옷은 앞으로 이곳에서 보존 처리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우선 조심스럽게 흙이 모두 제거되고 나면 그동안 우리가 굽은 벽화 속의 그림으로만 볼 수 있었던 고구려 철갑옷의 전체 모습이 마침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과학적인 분석 작업을 거쳐서 공개될 예정인데요. 하지만 그때까진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해발 93m, 임진강 동쪽에 자리한 경기도 연천의 무등리 이보루. 고구려의 보루는 규모가 크지 않은 성곽 유적으로 일종의 초소 개념의 성이다. 무등리 이보루에선 임진강 일대를 내려다볼 수 있는데 보루 내부에서 강 건너편의 움직임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군사적 요충지다. 임진강 강변 서쪽의 자리를 잡고 동쪽을 경계하는 형세인 것이다. 지금 그렇게 무등리 보루가 높지는 않습니다만 굉장히 멀리까지 지금 잘 관망이 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전곡에서 넘어오는 길이라든가 저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말하자면 적군들을 여기서 잘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곳에 다 위치해 있습니다. 두 차례의 시굴 조사 결과 고구려 군사 유해서로 밝혀진 무등리 이보루는 어떠한 구조를 갖추고 있을까? 이 경사면을 깎아가지고 석축성벽을 쌓고 흙을 뒤로 채워서 네, 안정화시키고요. 돌들이 노출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을 따라가지고 한 바퀴 삥 돌아서 저 뒤쪽까지 석축 그 축대가 있었을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등리 이보루는 산능선이나 절벽을 따라 성벽을 쌓고 성벽 내부에는 밖으로 물을 배출해낼 수 있도록 배수시설을 갖추고 있다. 석축과 연결되는 보루의 남서쪽 모서리에서는 성벽 돌출부인 치가 확인됐다. 이 부분이 치입니다. 저 보시면 능선이 이제 아래쪽으로 쭉 연결이 돼 있잖아요. 다른 부분은 절벽처럼 떨어져 있는데 이 부분이 가장 취약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적군들이 만약에 올라온다면 쉽게 올라올 수 있는 부분에 지금 말하자면 그 치를 축조를 해서 성벽의 일부를 튀어나오게 만든 방어시설을 치라고 하는데 고구려 성곽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특징이다. 무등리 이보루는 임진강변의 자연 절벽을 이용해 산 정상에 성을 쌓았다. 적이 쳐들어오기엔 불리하고 적을 방어하기엔 유리한 구조다. 시굴 조사 결과를 토대로 무등리 이보루의 모습을 그래픽으로 복원해보았다. 325m의 둘레를 따라 석축 성벽을 쌓았고 배수로는 지금까지 확인된 곳이 세 곳. 치는 세 개 이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보루 안에 철을 재련하는 단야로를 두었고
철갑옷이 발굴된 곳엔 건물에 문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아직까지 발굴된 유물의 양은 많지 않으나 철갑옷 외에도 화살촉과 같은 철기류가 수습됐다. 무동리 이보루가 고구려 군사시설임을 증명하는 유물인 것이다. 그 밖에도 소량의 기와 조각과 시루와 동이 등이 깨진 토기 조각도 출토됐다. 고구려는 4세기에서 5세기에 걸친 광개토 태왕과 장수왕의 전성기 때 임진강과 한강 유역을 거쳐 금강 유역까지 남진한다. 이후 백제와 신라가 연합해 밀고 올라오면서 임진강이 국경이 됐다. 남한 지역의 고구려 성곽 유적 분포는 곧 고구려의 남진 경로와 일치하며 전략적 요충지마다 배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고구려 군대가 그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진격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교두보를 확보하면서 갔을 것이고 그 교두보들은 대체로 그 당시에 그 주요한 그 교통로를 따라가면서 형성이 됐을 것입니다. 고구려의 남진 정책에 따라 5세기 중엽 한강을 사이에 두고 백제와 대치하게 된 고구려군은 한강 북쪽의 아차산 일원에 주둔했다. 그 결과 1994년부터 실시된 아차산 일대 발굴 조사에서 무려 21개의 고구려 보루가 확인됐다. 이런 유적들은 대부분이 작은 유적들이 여러 개가 연결된 개념으로 그러니까 일종의 선형을 이루는 방어선 개념의 유적들입니다. 그래서 한 곳을 차지하고 주변 지역을 행정적으로 관할하기보다는 행정적인 관할 없이 병사들이 일정의 방어선만 유지하는 선형 개념으로 연결된 그런 유적이고 얼마 전 발굴 조사를 완료한 아차산 사보루 해발 285m 지점에 위치한 이곳은 아차산의 주능선으로 외곽의 석축 성벽과 내부의 건물지로 구성된 타원형 보루다. 전면 발굴 조사를 마친 성벽은 잘 다듬은 석재를 사용해 들여쌓기 기법으로 정교하게 축조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취재진은 아차산 일대 보루의 발굴과 복원 과정에 참여했던 최종택 교수를 찾았다. 최 교수는 현재 발굴 중인 무등리 보루가 발굴 조사가 완료된 아차산 사보루와 비슷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군과 연락 필요한 이 무등리 이보루는 현재 조사가 뭐 일부 진행이 됐습니다만은 성벽이 있고 건물지 있던 흔적도 있고 또 일부 그 제철 또 단야와 관련 제련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규모나 구조 자체는 아차산 사보루와 비슷합니다. 물론 보루의 평면 형태는 지형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지만 뭐 치라든가 성벽 안쪽에 그 건물지 흔적들 이런 거 보면은 아마도 아차산 사보루와 비슷한 규모였던 것 같고요. 아차산 사보루는 100명의 고구려군이 주둔한 군사시설이었다. 그렇다면 아차산 사보루와 비슷한 규모인 무등리 이보루의 주둔 인원도 추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무등리 이보루 역시 100명 정도의 병사가 주둔했던 것 같고 그렇다면 뭐 당주라고 하는 그 불리던 그 당시 장수가 주둔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차산 사보루에서는 지휘관인 당주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다양한 종류의 철제 유물이 출토됐었다. 말을 타고 발을 딛는 데 사용하던 등자 철갑옷의 철편도 몇 조각 나왔다. 정수리 부분을 보호하는 투구의 복발도 출토됐다. 중후한 투구와 철갑을 입은 당주는 어떤 모습일까? 등자도 출토돼 중장기병의 모습을 추정할 수 있지만 위치나 규모로 봤을 때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보루에 있는 갑옷이나 마구들은 중장기병의 그 갑옷이나 마구가 아니고 지휘관급이 이동용,
이동용으로 사용하던 말과 또 방어용으로 착용한 갑옷 이렇게 보는 게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무등리 입월 후에도 아마 그랬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 전신 갑옷을 다 입은 그 지휘관이라기보다는 상갑 정도만 걸친 투구하고 그런 형태의 지휘관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을까 생각이 되고요. 무등리 철갑옷의 주인은 군사 100명을 지휘하는 당주였을까? 그렇다면 그는 불패의 상징인 철갑옷으로 무장한 채 임진강변의 한 성곽에서 기동성 있는 전술을 구사하며 동북아시아 최강의 고구려군 장교라는 자신감에 넘쳐 있지 않았을까? 삼국의 영토 쟁탈전이 치열했던 시기 한강 이남에서 임진강 유역으로 이동한 고구려의 남부 전선에는 고구려의 철갑 무사가 있었던 것이다. 저는 지금 고구려군이 주둔하고 있었던 무등리 이보루를 배경으로 임진강변에 서 있습니다. 1300년 전 저 위 보루에서는 철갑옷을 입은 고구려 무사가 바로 이곳 임진강변을 내려다보았을 겁니다. 바로 건너편에서 건너오려는 상대방 군대를 감시하면서 말이죠. 임진강 유역 전체에서 고구려 유물이 나온 성곽과 보루는 모두 20여 곳으로 조사가 되고 있는데요. 무등리 고구려 철갑무사. 그가 임진강 유역에 남긴 흔적과 이야기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임진강이 고구려 남부 전선으로 중요성을 갖게 된 것은 언제부터일까? 서울대 박물관 발굴조사팀은 시굴 과정에서 그 단서를 찾아냈다. 네, 지금 저희가 지금 그 발굴 막바지 단계입니다. 막바지 단계로서 지금 그 성벽의 구조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이쪽에 이렇게 절개를 좀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 예상치 못한 구조가 지금 하나가 확인됐습니다. 무등리 이보루 시굴 도중 독특한 축성 방식이 발견된 것이다. 원래 그 이곳에 성이 들어서기 전에 하여튼 여기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니까 그 나무 울타리를 친 모종의 이제 군사 시설이 들어섰고 말하자면 목책성이 들어섰겠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그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폐기가 되면서 그 자리를 대신해서 이제 그 자리에 이제 그 석축으로 돌로 성을 쌓았다고 하는 그런 걸 말해주는 흔적입니다. 처음 용도와 달리 그 이후에도 계속 사용되면서 그 역할이 강조됐음을 알 수 있는 무등리 이보루의 성벽. 끊어진 석축 옆으로 불탄 목책 기둥이 발견됐다. 그렇다면 그 시기는 언제였을까? 이게 아마도 고구려 전성기 뭐 하여튼 남쪽으로 확장이 내려가는 시기에 그때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석축의 남서쪽 모서리에 조성된 성벽 돌출부인 치에서도 독특한 축성 기법이 확인됐다. 돌 성벽이 있고 그 앞쪽으로 점토를 지금 다 발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점토를 다 발라가지고요. 그 다음에 점토가 그냥 굳으면 떨어지니까 불을 일부러 피웠습니다. 예, 그러니까 석축 성벽을 보강하는 의미로서 점토를 바르고 거기에 장작을 집혀가지고 점토를 굳힌 다음에 그냥 점토를 굳히면 그것도 역시 떨어질 수 있으니까 다시 이 그 주변에 흙을 덮어가지고 이 지금 현재 보시는 부분을 이렇게 형성을 했습니다. 무등리 이보루처럼 점토를 석축의 5단 높이까지 바르거나 불을 질러 성벽 안과 밖을 견고하게 하는 방식은 그동안 고구려 성곽 유적에서 보고된 예가 없는 특이한 축성법이다. 네. 여기가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너졌지만 특이하게도 갓
같은 힘으로 거의 무너진 게 지금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뜬돌이긴 하지만 뭔가 일정한 힘이 한 번에 있었을 거라고 저희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의도적인 폐기다. 네. 당시에 의도적으로 폐기한 것인지 아니면 후대 산사태로 무너졌는지 아직은 전모를 확인할 수 없지만 무등리 이보루가 그 규모에 비해 중요한 시설이었음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벽 바깥쪽으로 취약한 부분에 그 이중 성렬이 그러니까 이중 석축이 확인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도 국내에서 처음 확인된 건데요. 아마 그런 방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재들이 있어서 그냥 작은 보루이기만 합니다만, 그러니까 작은 산성이 합니다만 그 방어를 위해서 굉장히 공력을 들였던 유적이라고 확인을 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방어에 공을 들여 막고자 했던 상대는 과연 누구였을까? 취재진은 임진강을 건너 무등리 이보루가 마주 보이는 지역 탐색에 나섰다. 다 보이네요. 무등리 이보루가 내려다 보이는 임진강 건너편의 산 중턱. 그곳엔 무너진 성벽의 흔적이 있었다. 그렇습니다. 이게 그 저기 무너 저기 옹녀봉 산성의 그 성돌 예 그 옹녀봉 산성터였다. 신라성으로 추정되는 유적이다.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또 다른 신라성 군자산성이 자리 잡고 있다. 일단 입지적인 여건상 임진강 남쪽에 위치해서 임진강 북쪽에서 오는 적을 방어하기 위한 위치에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쌍은 이 성돌의 그 이렇게 무너진 상태를 보더라도 이게 신라성임을 알 수 있는 게 그 신라성은 그 성벽의 높이와 기저부의 너비가 거의 같을 만큼의 그 아주 그 협축으로 된 아주 견고한 성벽을 쌓아 올라간 것이 이 시기 신라성의 특징입니다. 임진강 건너편 무등리 이보루와 대치 가능한 지점에서 신라성들이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6세기 후반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면서 임진강은 고구려와 신라의 국경이 됐다. 수직으로 떨어지는 현무암 천연 절벽이 발달한 수비를 위한 천혜의 지형. 반면 임진강 하류에서 상류로 올라오면서 배를 타지 않고 건널 수 있는 여울목은 고대로부터 중요한 교통로로 이용된 지역이다. 이러한 곳은 군사적 요충지로 차지하는 쪽이 전략적 우위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임진강 자체가 그 전략적으로 그 보면은 하나의 거대한 그 장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그 수직 장벽이 한 15m 정도 높이의 그 이렇게 자연 천연의 장벽이 이렇게 쭉 그 가고 있기 때문에 남쪽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임진강 자체가 하나의 천연의 장벽인데 그 사이사이에 저렇게 셋강으로 인해서 그게 그 장벽이 뚫려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이 말하자면은 그 요충지가 될 텐데 왜냐면은 색강이 실어 나온 그 저기 토사라든가 자갈들이 이렇게 강에 쌓이면서 강심이 얕아져서 거기에 건널목이 됩니다. 임진강을 유유히 흐르며 지나는 황포도대. 강은 계속 이어지는데 배는 더 이상 가지 못하고 뱃머리를 돌린다. 임진강 하류에서 올라오며 첫 번째 여울목이 펼쳐진 그곳에 적의 공격을 막는 또 하나의 고구려 성인 포로고루 성이 있었다. 이곳이 임진강 여울목 중에서도 건너기가 가장 좋은 길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뭐 이제 도로가 다리가 놓였지만은 일제시대까지만 해도 여기는 그냥 지도에도 도로로 표시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뭐 무릎 정도. 그래서 그냥 마차가 그냥 수레가 말 타고 건너 항시 건널 수 있는 이제 그런 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하 지점이 북쪽으로 가면 이제 개성 평양으로 올라가고 남쪽으로 내려가면 적성 지나서 이제 양주 지나서 지금 서울의 아차산성 서울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쪽이나 북쪽이나 군대가 진군할 때 가장 많이 이용했던 길이죠. 그래서 이 길을 지키는 제일 중요한 곳이 이제 저 호록으로 성입니다. 굽이쳐 흐르는 임진강 줄기를 따라 북쪽에 자리 잡은 고구려 성과 보루들.
6세기 중엽 한강 유역을 상실한 고구려가 임진강을 중심으로 국경을 재정비할 때 가장 중요한 기능을 했던 성이 바로 포로고루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무둥리 보루보다 먼저 발굴을 시작한 포로고루 성에서는 중요한 유물들이 쏟아져 나왔다. 특히 현재까지 남한 지역에서 조사한 유적 중 가장 많은 양의 고구려 기와와 토기가 출토됐다. 발굴 작업 중인 현재도 고구려 토기편이 발견된다. 발굴 작업을 담당하고 있는 토지주택박물관의 수장고. 그동안 호로고루에서 발굴된 유물들을 보관하고 있다. 화살촉을 비롯해 찰갑편 등 호로고루의 군사들이 주둔했던 흔적들이 출토됐다. 기와편들과 함께 연화문 와당이 출토됐다. 삼국시대의 기와는 왕궁이나 사찰, 학교, 관청 등에만 사용됐다. 기와 건물이 있었던 성곽은 다른 성곽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호로고루에서는 상고라는 글자가 적힌 흙으로 만든 고구려 북도 처음 발견됐다. 이게 이제 그 저희가 처음에 이제 이런 두꺼운 토기편들이 나와서 이게 용도가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예. 보니까 이렇게 구멍이 뚫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갖다 엮었겠다 싶었는데 원통형 몸통 양쪽에 가죽을 대어 두드리는 상고는 북소리로 진격을 알리며 전투를 독려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됐다. 고구려 악기 중 유일하게 발굴된 상고는 고분 벽화 속에서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남성들의 이동식 변기인 호자도 출토됐다. 완형이 출토된 백제것과 비교해보면 그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유물은 호로고루 성 안에 상당히 높은 신분의 관리나 장군 같은 이들이 거주했음을 의미한다. 본인이 이렇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누군가가 이렇게 받쳐줘서 이렇게 소변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그 토기인데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는 아마도 이 그 찰갑옷을 입게 되면은 사실은 거동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특히 그 소변을 보거나 뭐 영변을 보기에 굉장히 불편할 텐데 그럴 때 아마도 그 옆에 있던 그 시종이 이 그 이동용 그 변기인 호자를 갖다가 대서 볼일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임진강 방어선의 성과 보루를 통제하는 군사사령부의 기능을 수행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포로고루. 이 성은 임진강과 만나는 지천 사이 삼각형 지형을 이용해 구축한 독특한 형태의 성곽이다. 임진강변의 수직 절벽과 천연 해자가 되는 지천을 이용해 동벽만 인위적으로 성벽을 쌓은 모습이다. 포로고루에서 차로 20여 분 거리에 위치한 당포성 역시 삼각형 모양의 천연 요새다. 임진강과 한탄강이 합류하는 지점에 위치한 은대리성도 고구려성이다.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북쪽에는 고구려성이 남쪽을 향하고 있고 건너편엔 그에 대항하기 위해 신라가 성을 쌓았다. 포로고루 맞은편 나지막한 야산이 펼쳐져 있는데 이곳에 신라성이 자리하고 있다. 예, 여기가 이잔미성입니다. 이잔미성이다. 호로고루와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저기 바라다 보이는 곳이 바로 호로고루입니다. 성벽이 보이시죠? 초병이 소리치면 건너편에서 응답할 수 있을 만큼 지척의 거리에 두 성이 위치하고 있다. 고구려 남부 전선의 전략적 요충지였던 호로고루와 그 앞에 펼쳐진 여울목 일대는 신라와 고구려의 최고 격전지였다. 고구려 남진의 주요 루트였던 호로고루 여울목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많은 군대가 지나간 길이자 현재도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충지다. 그렇다면 임진강 방어선 상에서 무둥리 이보루의 전략적 위치는 무엇일까? 고구려의 방어시설은
철저한 군사작전 개념하에 정확한 위치에 설치된 것이었다. 무등리 2보루는 주변의 소규모 보루들과 연계해 고구려의 남부전선을 지원하는 배후 거점성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다. 서로 바로 앞에 있는 무등리 1보루하고 2보루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고 또 강변을 따라가지고 이 뒤쪽에도 조그만 보루들이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아마 이 임진강이 그 한동안 고구려군의 최후 그러니까 경계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남쪽 한강이라든가도 있습니다만 한강이 이제 점령당하고 나서는 이 임진강 일대가 가장 경계선으로서 역할을 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임진강은 한강 유역의 아차산 보루군이 폐기된 다음 고구려의 최종 경계선이었다. 고구려와 신라는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120년 동안 수없이 격돌하며 팽팽한 긴장관계를 유지했다. 이곳 무등리 2보루에는 현재 장마철이기 때문에 흙을 모두 이렇게 덮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고구려 철갑옷이 통째로 나왔습니다. 고구려의 경우는 죽은 사람이 쓰던 물건을 함께 묻는 것이 아니라 무덤 바깥에 두어서 누군가 가져가 쓰도록 하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철갑옷과 같은 유물이 성과 유적 속이나 무덤 속에서 발견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곳에 고구려 철갑옷이 통째로 묻히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철갑이 땅에 묻히기 직전 임진강 유역에선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철제 유물의 출토 양상은 무엇보다 유족의 폐기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렇다면 최초로 발굴된 무등리 2보루의 철갑옷은 어떤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 철갑 유물은 구멍을 판 화강암 돌 바로 옆에서 발견됐다. 이 돌은 돌화구로 불리는 유물로서 고구려 유적지에서 종종 출토돼 왔다. 철갑 유물을 옮겨가기 위해 돌화학을 드러내자 돌화학 아래로 인위적으로 수평을 맞춘 흔적이 발견됐다. 철갑이 돌화학 옆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지금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뭐냐면 도대체 이 돌과 이 갑옷이 어떤 구조적인 관계를 갖고 있느냐 하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반적인 예측은 하여간 이게 일종의 문 출입구 시설과 관계되는 돌이라는 생각에서 이 출입구 주변에 무슨 건물지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 혹은 추측을 하고 있는데 예. 이것이 인위적인 구조물인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임진강 반대편에 위치하고 있어 고구려군이 진입로로 이용하기에 가장 유리한 곳으로 추정되는 계곡구에서 철갑옷이 통째로 발견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 돌화학의 용도는 무엇이었을까? 얼마 전 고구려 유적지인 용마산 2보루 발굴 조사에 참여한 발굴 담당자는 이 돌화학을 출입 시설로 추정한다. 2호 건물지 모습입니다. 여러 개의 기둥을 세운 건물지로 추정되는 유구 옆에 무언가 기둥을 떠받치기 위해 인위적으로 홈을 판 모습의 돌이 돌화학이다. 불탄 사다리와 건물지 중간에 위치한 걸로 미루어 이 돌화학의 용도를 출입문 시설로 본 것이다. 무등리 2보루 돌화학의 용도도 출입시설이 아닐까? 그렇다면 출입문 옆에 철갑이 묻히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저희 생각에는 지금 저쪽 그리고 철갑의 주인은 어디 가고 철갑옷만 남게 됐을까? 여기에 뭔가 문이 있었을 가능성이 염두에 두고 조사를 했었는데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게 가장 그 마지막 상태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뭐 문 옆에 있다 놔뒀다 이런 것들이 아니고 가장 마지막 상황에 그러니까 철갑이 놓여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폐기됐기 때문에 아마 현 상황으로는 사실 이제 추정하기 좀 어렵지만 뭔가 긴급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네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한 벌 그 자체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네 뭐 혹시 이제 퇴각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럴 때 긴급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네, 여기 그냥 위치해 있는 게 아닌가 그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무등리 2보루 안에 하나의 단서가 있다. 얼마 전 이곳에서 많은 양의 탄화 곡물이 발견된 것이다. 네, 지금 무등 2보루에서 그 탄화 곡물들이 발견된 지점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요. 작년에 조사했던 구간이 좀 여기는 아니다만 저쪽 구간에서 거기는 쌀만, 그러니까 쌀만 가득 차서 확인이 됐고요. 이쪽은 이제 좁쌀, 조하고 그 쌀, 그다음에 일부 보리 이들이 섞여 있는 구간입니다. 탄화 곡물은 30cm 내외 두께 재층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추정을 해본다면 불에 탔을 가능성을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어떻게 왜 불을 맞았을 것인가에 대해 생각을 해본다면 뭐 첫째로는 이제 이 무등리 2보루가 폐기되면서 의도적으로 불을 질렀을 가능성. 아무래도 식량이 이제 중요한 저 자원이기 때문에 일부러 이제 불을 지르고 퇴각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또 다른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혹시 공격에 의해서 뭐 일부가 불에 그러니까 성의 일부가 불에 탔을 가능성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보루 곳곳에서 발견되는 불탄 흔적. 과연 이것은 철갑옷이 이곳에 묻히게 된 사연과 관계가 있을까? 아마도 이 보루가 폐기될 당시에 굉장히 급박한 상황을 겪고 있었던 거 아닐까. 그래서 만약에 고구려군이 철수를 했던 상황이라면은 식량을 가지고 이동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이어서 식량을 불태운 상황이 됐을 거고 그보다도 더 급박하다면은 그 화공을 받아서 식량까지도 다 불타고 이런 급박한 상황을 추론할 수가 있고요. 이 보통 갑옷이 발굴되는 정황을 보면 대개 눕혀져서 발굴되는데 세워져 있다는 상황, 그 발굴 상황은 물론 이제 여러 살을 붙이고 다른 증거를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세워진 채로 보관되어 있었던 것이든 아니면 장수가 착용한 상태로 그 자리에 묻힌 것이든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도 현재까지는 가장 큰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얼마 전 무등리에서 발굴된 탄화미의 탄소연대는 서기 530년에서 690년. 이는 이 기간에 무등리 2보루가 불에 탄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 시기 중 668년을 주목할 수 있다. 수나라와 당나라의 거듭된 대규모 공격을 막아내던 고구려는 연개소문의 새 아들에게 권력이 넘어간 이후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한다. 새 아들과 그들을 둘러싼 지배층의 분열, 특히 장남의 당나라 투항은 고구려를 멸망의 길로 몰아넣었다. 평양성은 마침내 최후의 날을 맞이했다. 무등리 보루가 만약에 불타고 또 군대가 지키지 못했다면은 바로 그 667, 8년 경에 고구려 남부 군대가 거의 해체되어가는 그 시기에 어쩔 수 없이 그 부대를 철수시켜서 평양 일대로 후퇴하는 과정에서 이런 그 철수하는 모습이 보여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성의 함락은 남쪽 국경의 운명에도 영향을 미쳤다. 당나라의 공격에 호응해 신라군도 북진을 준비했다. 김유신은 고구려 평양성으로 군량을 수송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곳 임진강에서 고구려군과 교전을 펼쳤다. 삼국사기는 이날의 싸움을 기록해놓았다. 포로화, 즉 포로고로 해서 고구려군은 신라군에 의해 무너졌다. 이 무렵 무등리 2보루는 운명의 순간을 맞이하지 않았을까. 임진강변의 고구려 철갑옷. 이제 1300년 깊은 잠에서 막 깨어나
고구려 최후의 순간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임진강변, 무등리 이보루에서 최초로 발굴된 고구려 철갑옷 한 벌. 이 흔치 않은 유물은 언제, 왜 이곳에 통째로 묻히게 된 걸까요? 물론 현장에서의 발굴 작업이 마무리되고 이 철갑에 대한 보존 처리 작업이 끝나 봐야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몇 가지 단서로 추론을 해보건대 뭔가 비정상적인 마지막 단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통째로 묻힌 고구려 찰갑은 바로 무등리 보루의 최후를 증명하는 흔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 무등리 보루의 최후는 고구려 멸망의 상징적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 않을까요?